안녕하십니까. 대구 복현한의원 원장 서용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행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오행에 있어서 목화토금수가 상생으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는 상생의 개념과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이라고 하는 상극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한의학의 역사에 있어서 이 오행이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은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청나라 시대 이전에는 이 목화토금수가 간신비패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가운데가 토가 됩니다. 중심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저희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토에 해당이 되는 소화기, 비장과 위장이 오행의 중심으로 잡아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하는 상생의 가운데 이 비장과 비위라고 합니다. 소화기가 중심으로 이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먹고 소화가 되고 이런 축을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게 이 개화기 이전에 허준생님 말씀하신 동기복행이 집대성한 부분의 축이 이런 오행의 상생을 가지고 모든 이론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한말 아주 뛰어난 천재분이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체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또 다른 패러다임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재마 선생님이신데요. 이재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토를 심장으로 봤습니다. 화에 해당되는 심장이 이 가운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심장이 가운데가 들어오고 그리고 간, 폐, 비, 신 이 네 가지 장기의 강하고 약함으로 인해서 신장이 강한 체질이 있고 간장이 강한 체질이 있고 비장이 강한 체질, 폐장이 강한 체질 그렇게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화기가 중심인 사고체계에서 심장이 가운데 중심으로 돌아버리고 나머지 장기인 간, 폐, 비, 신을 강하고 약함을 나누어서 체질을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 이렇게 네 가지 체질로 구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목화토금수에 있어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토가 되고 소화기가 되었다고 하면 구한말에 이재마 선생님이 이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가운데를 심장을 화를 두고 나머지 장기에 강약을 두고 사람이 타고나는 부분이 따라서 다르다. 이 이론은 저희 한의학에 있어서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우리 토, 소화기를 중심으로 두는 것은 천지자연에 있어서 후천적인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그런 게 중심의 기저의 생각은 뭐냐면 그래 천지자연에 있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서 사람이 종속되는 기준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자연에서 제일 험난하게 저희들이 인식했던 것은 추위입니다. 추위. 추위를 피하고 먹는 것을 어찌됐건 잘 먹어야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예전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오히려 천지자연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천지자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사람의 기능에 따라서 똑같은 추위가 와도 어느 체질은 열이 나고 어느 체질은 또 더 추워지고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거를 학문체계로 바꿔버린 게 이 체질론입니다. 그 이 근본에 깔려있는 것은 똑같은 오행, 목화토금수에 구성된
관심비패신이라는 장기를 가진 인간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소화기인 비위가 있느냐, 중심에 심장이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재마 선생님께서는 이 체질론을 완전하게 완성하고 돌아가시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태음인 소양인은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태양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처방이라든지 설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협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상 네 가지 체질로 나누었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쓰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상체질을 또다시 팔체질로 해서 요 최근에 또 나누는 또 다른 학문이 발달이 되는 근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똑같은 오행이 이 상징과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체가 협조하고 제어하는 부분이 다르게도 생각이 되어진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어느 장기가 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몸이 뚱뚱한지 홀쭉한지 그리고 역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안에 장기의 힘에 따라서 사람이 삶과 건강이 다르게 적응이 되어진다. 그리고 열이 많은 체질 쪽으로 발현되는 쪽이 있고 추위가 극대화되는 체질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무 이재마 선생님을 또 다른 천재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하여서 한약을 쓰거나 할 때 체질을 많이 고려하여 한의원 운영을 할 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상체질이나 팔체질이나 자세한 의학적인 이론은 아주 그 내용도 깊고 그 판단한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의 원장님마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다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중심에 무엇을 두고 똑같은 것을 해석을 하더라도 중심을 무엇을 두고 오행을 상호 협조하고 상생 상극이니 협조 제언이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중심을 무엇을 두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한의학의 특성은 이런 인식론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체의 생리병리를 설명을 하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한의원에 가서 뭐 약을 줄 때 소화기를 중요시해서 보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체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한의원에 가서는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기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시느냐에 따라서는 뭐 약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나누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뭐 생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고 병리적인 부분에서 좀 더 중요시하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그거는 의사분이 자기가 공부하신 부분에 따라서 가치를 어디에 더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중심을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